15번 트레이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는 프로곽 V2 차트 열어보시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설명을 드리면 초록색 봉은 양봉이라고 해서 처음에 가격이 실시간 시작됐을 때 이 밑에서 시작이 됩니다. 밑에서 시작되고 5분 현재 5분 차트이기 때문에 5분 후에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반대로 빨간 봉은 음봉이라고 해서 가격이 하락한 걸 나타내는데요. 최초에는 위에서 가격이 시작됐다가 마지막 5분이 끝난 시점에 종가는 요 밑에 바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록색은 상승하는 캔들이고 빨간색은 하락하는 캔들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지금 현재 가격은 이렇게 맨 앞에 보이는 요 봉이고요. 요 선 1.13585 요게 현재 5분 차트에서 가격입니다. 요 환율은 유로 USD인데요. 이건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5분 차트를 1분으로 바꾸려면 위에 M1을 누르면 이건 1분 차트고요. 각 캔들 하나가 1분씩입니다. M5는 5분 차트고 캔들 하나당 5분을 의미합니다. 5분 동안 가격이 변동된 폭을 나타내요. 자, 현재 보면 15분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냐? 5분 차트로 맞추시고요. 그러니까 M5를 맞추시고 위에 보면 보린저 밴드라고 해서 위에 범위가 있습니다. 이 밴드가 있고요. 중앙에 미들 밴드가 있습니다. 밑에 바텀 밴드가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캔들이 보린거 밴드를 지금 찔렀죠. 보린거 밴드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현재 보이는 슈퍼 시그널이 이렇게 생깁니다. 요거는 바로 표시예요. 값이 앞으로 하락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5분 차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찔렀죠. 다음 캔들에서 값이 내려가면서 도지라고 합니다. 위와 아래에 이렇게 심지가 박혀있는 걸 도지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것도 하나의 심벌이고요. 여기에 슈퍼 시그널 하락한다는 게 보였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 둘, 세 캔들에서 보통 대개 확률적으로 값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캔들 하나가 5분, 또 하나 10, 더해서 10분, 15분, 여기서 엔트리를 풋, 15분 뒤 했으면 여기서 이기게 되겠죠. 여기서 들어갔으니까요. 자, 매우 간단합니다. 또 하나 보조 지표들이 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보조 지표입니다. 지금 포렉스 프레딕션에서는 초록색 바가 보입니다. 초록색 바는 바이어들 볼륨 양이에요. 바이어들이 100% 위에 완전 천정 쳤으면 100%다 샀기 때문에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현재 요 시점에서 천정을 쳤기 때문에 그 다음 떨어집니다. 다음 GGI. GGI는 요 100선 이상 위에 올라가면 바이어들이 살 대로 다 샀고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천정을 쳤고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보기 좋게요. 그 다음 100선 밑으로 떨어질 때 이때 바로 적절하게 말하는 엔트리 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밸류 차트. 밸류 차트도 지금 1.5에서 2선까지 있는데요. 1선 위로 찌르기에 대면 그 다음 내려갑니다. 이것도 보조 지표예요. 마찬가지로 가격이 순간적으로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순간순간에 가격 평균가보다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 그래서 많이 올라갔으면 그 다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0을 지향하기 때문에 평균을 지향하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뒤에 한번 더 살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링 밴드 밑에 쳤죠? 축발 시그널 업 나왔죠? 자, 하나, 둘, 셋. 15분. 이겼죠? 다음, 한번 더. 보잉거 밴드 치고 내려갑니다. 이때는 하지 않아요. 왜? 시그널이 없으니까. 또. 자, 이렇게 나왔을 때 도치가 나오고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이때, 하나, 둘, 셋. 여기서 종가가 여기니까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15분 후에 보잉거 슈퍼 시그널 나오고 보링거 밴드 치고 15분 후에 100에 이길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하나 더요. 자, 여기서 보링거 밴드 쳤죠? 슈퍼 시그널 다운 폰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15분 뒤, 윈. 그렇죠? 자, 여기서 보링거 밴드 쳤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거는 진 겁니다. 이거는 시장이 갑자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질수 있습니다. 무조건 100% 이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승률상 풋 아니면 콜 5대 5, 50%의 승률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분석해서 들어가면 60% 이상 승률을 낼수 있고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또 볼까요? 보링거밴드 쳤죠? 이렇게 좁아진 걸 이게 옆으로 가는 걸 사이드웨이라고 하는데 이 옆길로 센요 사이드웨이에서는 보통 트레이딩 한걸 권하지 않습니다. 위아래 보링거밴드가 커졌을 때 볼륨량, 그러니까 바이어들이 많고 사고 팔고가 활발한 겁니다. 이렇게 좁아졌을 때는 거래가 거의 없는 거예요. 이때는 거래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이거는 하지 않는 걸로 건너뛰시고요. 보링거밴드가 좀 넓은 시점, 여기서도 볼까요? 자, 찔렀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겼죠? 윈. 다시요. 여기, 없죠? 요거는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자, 슈퍼 시그널 밑에 있죠? 보링거밴드 밑에 쳤습니다. 하나, 둘, 셋. 윈. 이겼죠? 다음. 보링거밴드 쳤습니다. 슈퍼 시그널 있고요. 다만, GGI가 보조목력이 좀 부족하다고 얘기했네요. 자, 요거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봤습니다. 자, 슈퍼 시그널이 없네요. 없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자, GGI 이게 천장 쳤죠? 밸류 차트 2선 가까이 1.5 넘어갔죠?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윈. 그렇죠? 다음. 여기서 또 볼까요? 자, 밑에 바닥 쳤죠? 슈퍼 시그널 나왔죠? GGI 밑에 바닥선. 마이너스 100선 밑으로 내려갔죠. 빨간 선 보이죠? 자, 밸류 차트 약간 부족하지만, 몇 가지를, 세 가지 이상을 다 충족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자, 윈. 마찬가지로, 보링거 밴드, 지금 뭐,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좁아졌는데, 하지만, 자, 보링거 밴드 위에 쳤고, 슈퍼 시그널 나왔죠. 하나, 둘, 셋, 윈. 자, 슈퍼 시그널 있지만, 보링거 밴드 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치지 않았고요. 자, 여기 쳤습니다. 보링거밴드 위에 쳤고요. 상단 쳤고 하나, 둘, 셋, 윈. 자, 보링거밴드 위에 쳤고요. 하나, 둘, 셋, 윈.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보링거밴드 상단 쳤죠. 자, 쳤고요. GGI 선 위에 있죠. 다음 밸류 차트 1.5선 이상 찔렀습니다. 찔렀으면 높이 올라갔으면 평균가보다 갑자기 급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하락하게 됩니다. 다음 캔들에서는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윈. 자, 여기까지가 15분 트레이닝 방법이었습니다.